밑에 있는 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더 밑에 있는 댓글창에 댓글이랑 이메일만 적어주세요. 간단한 댓글이랑 이메일만 적어주시면은 샘슝 갤럭시 S10 플러스 받아가실 수 있고 쉽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대카베입니다. 오늘은 어제 일명 왕우네를 왔었는데 사장님이 또 오래요. 왜냐면은 신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석 떡볶이, 하돌 떡볶이, 새우 강정 뭐 이렇게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어머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셔가지고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얘도 저도 멸치가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네요.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무슨 일이지? 뭐라고 해서 왔는데 안 계시네. 아, 네 어머니. 예. 오늘 엄마가 여기 집에 있는데 약속이 갑자기 찾아가고 잡힌 바람에 못 갔거든? 예. 그 삼촌한테 해달라 그럼 삼촌이 잘할 수 있어. 아, 네. 아, 네. 아무리 되면 내가 와, 신기하다. 엉덩 폭탄이 있는데요. 되게 신기하네. 뭐야. 신메뉴입니다. 사장님 특별 신메뉴입니다. 와, 냄새 그냥 미쳤네. 먹기도 전에 가버릴 것만 같은데. 싸워버린다. 18,000원어치입니다. 당면 2개, 라면 2개, 오뎅 2개, 떡 4개, 약기 만두 4개. 뭐야? 이명이? 이명자 사귀어야 됩니다. 아, 어쩐지 되게 많더라. 많더라? 라스비아노. 완성이 되긴 했는데 싱거움은 조치를 해주신답니다. 네, 충분해. 충분해? 오케이. 그럼 먹읍시다. 그럼 만두부터. 역시 튀김집. 와, 뭐야. 그냥 당면이 아니네. 중국 당면이네. 여기가 튀김집이거든요. 분식집이 아니에요. 튀김집에 분식을 파는 거지 분식집에 튀김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튀김이 진짜 튀겨버립니다. 안 먹어도 맛있겠다. 그 사이에 손님이 좀 많아졌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뚜러니까 더 맛있어졌어.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원래 맛있는데 딱 봐도 양념 배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양념이 얇아야지. 와, 4인분 5인분을 다 먹었네. 그러다 집 가서 살 찌는 거 아니냐? 아, 체질이 워낙 안 좋아서. 잠깐만. 나도 나만이야? 아니, 하면 안 돼요? 진짜 가요 그냥?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겐 가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배를 타세요.